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예. 수줍남. 방부제, 담뱃각을. 예, 담뱃각이 정말 어디서 다 나옵니다. 담뱃각 근처에는 뭐가 있다? 꽁초가 있다. 지금 보세요. 꽁초. 어디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하나 있죠. 와, 이 안에 담뱃각. 이코노미 용기가 이제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종량 용기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코팅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오, 쓰레기. 야, 많이 좋았다. 여러분, 이 쓰레기 어떻게 하죠?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지금부터 쓰레기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쓰레기를 들고 찾아간 곳은 간만창이 문화촌입니다. 오, 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오, 여기도 쓰레기. 어이야. 제가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이만큼 주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심코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곳에 오면 쓰레기가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가시죠. 선생님! 네. 야, 요거, 쓰레기 받으세요! 네. 자, 받았다! 쓰레기의 변신을 도와줄 정영인 작가를 소개합니다. 설치미술 작품 활동을 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발견하고 이 작품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와, 선생님,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어떻게 좀 현명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 혹은 또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버려진 물건들을 다시 새롭게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들을 추가해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쓰레기가 완전 탈바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버려진 청바지나 버려진 천에 술을 놓아서 이렇게 거울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열쇠고리로 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버려진 천으로 만든 핀이랑 예, 배지 같은 거. 자, 요거는 폐나무, 버려진 나무를 주워서 이렇게 약간 손으로 좀 다듬어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액자처럼 뒤에 고리를 달아서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선물도 할 수 있고 집에 걸어둘 수 있게끔 버려진 잡지로 만든 차 받침대 네. 크리스마스나 어떤 장식할 때 집에 장식할 때 쓰는 버려진 책으로 만든 전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서 이건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예요. 이렇게 가방에 딱 들고 이렇게 넣어 다니면 되십니다. 오늘 저게 참 예쁘더라고요. 네. 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네. 친환경이다. 네. 오늘 선생님 이러면 업사이클링 어떤 걸 해볼까요? 아,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면지와 크로코마개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면지를 이용해 노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중요한 거는 자, 이면지가 우리가 글자가 나온 부분 말고 안 나온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네. 자. 깨끗하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개수만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면지 여기는. 자기가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해도 돼요. 이 정도는 한 20장 정도? 왜냐면 접어지기 때문에 두꺼워져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집에 뭐 이런 종이도 괜찮고 약간 빤빤한 종이가 있으면 괜찮아요. 표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표지를 반을 잘라서 이렇게 표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접은 쪽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안 접은 쪽은 이렇게 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일단 먼저 찍고 펀치. 네. 힘을 줘서 자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나죠. 예. 네. 저 이번에 제가 눌러주시면 돼요. 누리는 거. 네. 누리는 것만 시키면 돼요. 네. 이쪽 하나 둘 셋. 오. 네. 야, 오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 보이죠 구멍. 네. 야, 벌써 책 모양이 다르네요. 저기까지 쉬워요. 자, CD 우리가 붉은 CD를 사용할 때 위에 이 테이프를 잘 감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넣을 때 되게 쉽게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먼저 넣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부터 이렇게 넣고. 넣고. 네. 그리고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립니다. 자,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끝부분 여기 있죠. 여기. 네. 여기 부분을 감싸요. 감싸. 네. 아, 예. 감싸요. 끈으로 엮는 거네요. 이렇게 감싸요. 그렇습니다. 땡기고. 땡기고. 자, 윗부분을 또 감싸요. 오.
제가 복면 보청을 하면서 계속 따라 했는데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마늘질을 많이 안 해봐서.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구멍 넣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네,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쪽으로 다시 구멍을 여기다 넣어요. 처음에는 좀 따라하기 힘든데 한 두어 번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랑 방식 똑같아요. 자, 여기도 저 길만 잘 알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선생님 잘하죠? 모양이 되게 예쁜데요? 저는 손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이제 나왔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다 됐다. 와. 이제 나와서 출구 찾았어요. 출구 찾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묶어서 그냥 묶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리본을 묶어도 돼요. 오, 짜잔! 완성했습니다. 이면지로 만든 노트. 여기 보면 안에 보세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흔히 파는 노트랑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더 이쁜데요? 약간 그 뭐랄까요? 네. 조선시대에 날라온 듯한 느낌이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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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때요? 이면지의 재탄생. 정말 예쁘죠? 이 한 번 쓴 종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이어서 만들어 볼 것은 코르크막의 미니 화분입니다. 홈파티를 즐긴 후 생긴 코르크막에 이제는 버리지 마세요. 먼저 여기 중간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자, 여기를 파줘야 돼요. 송곳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코르크막의 가운데를 파주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안전하게 천천히 만들어주시고요. 이 파낸 부분에 흙을 놓고 접착제를 이용해 식물을 고정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에요? 맞습니다. 생화고요. 이 마지막으로 코르크막의 옆 부분에 미니 자석을 부착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와. 저 식물이 진짜 식물이에요. 이렇게 코르크막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집에다가 인테리어에 놓으면 딱 이쁠 것 같은데요. 뭔가 동남아 여행 온 듯한 느낌이고. 네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잖아요. 이런 거 집에 딱 두면 아 뭔가 힐링이 될 것 같아.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 쓰레기들.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다시 쓰면 아름다운 이런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업사이클링 도전해보세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생활 쓰레기. 이제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지구도 지키고 새로운 작품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